조금씩이나 둘다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. 아.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, 이거?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야. 뭐든 해도 마찬가지니까 나도라고. 아, 이러면 또 대화가.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야. 뭐든 해도 마찬가지니까 나도라고 그냥.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당신도 동참해주고. 어머, 하면 되잖아. 나 대화해. 나는 이렇게 똑같이 살기는 싫어. 지금 시영이가 이래서 같이 사는 거지. 안 그러면 살지도 않았지. 아유, 어머니도 많이 쌓아두신 게 폭발되나 보다. 지금 시영이가 이래서 같이 사는 거지. 안 그러면 살지도 않았지. 어떻게 보면 시영이 덕분에 끈이 연결돼서 사는 거라 생각을 해. 어머니도 많이 지치셨나 보다. 원래 안 보는 돈은 안 가. 알고 있으면서 그럼 그렇게 한 거야? 이게 신경 안 건드고 있잖아. 아이고. 그게 신경이 안 건든 거야? 그렇잖아. 그러니까 대화 안 하는 게 최고라고. 뭐야? 왜, 왜? 중요하냐면 얘는 어떤 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얘는 자기는 우월한 사람이에요. 근데 진짜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는 우월해 그럴 필요 없거든요. 맞아. 그러니까 나는 우월해라고 얘는 왜 이렇게 느낄까 하는 거예요. 그럼 봐봅시다. 네, 두 분이 어쩌다 대화를 한번 하면 철벽 대화를 하면서 결국 다투고 다투는 가장 이유를 봤더니 나 때문이야.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거에 99% 나 때문이야. 그러니까 엄마도 나를 썩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. 아빠도 나를 썩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. 형도 나를 썩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라고 느낄 가능성이 커요. 그러면 되게 부적절하잖아요. 내가 내 자신이.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출생 자체가 흔들려. 얘를 왜 낳았어가 되는 거야. 그럼 아주 기본적인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자존감, 자긍심 이런 데에 이제 막 타격이 오는 거예요. 그리고 네가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귀해. 아, 멋져. 이게 아니라 아주 뭘 잘했을 때 조금 인정해 주는 것 같아. 그러면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인간, 한 존재로서의 기본적인 인정을 많이 못 받으면요. 나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? 나라는 사람이 귀하고 소중한 그런 존중받는 대상인가? 이런 게 막 흔들려요. 감독님! 제가 마지막에 플라이 엄청 높은 플라이. 선생님,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도움 안 받았어요. 진짜? 네. 그럴 때 느끼는 이 불안감과 불안정감과 부적절함. 이거를 메꾸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. 그럼 얘는 그 메꾸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팽창된 자기 자신의 과대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팽창되어 있는 우월감 이런 걸로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존재를 확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 우월감 뒷면에는 그 무능력감과 열등감과 부적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정말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. 네.